안녕하세요, 야필독입니다. 2022 시즌 KBO 프리뷰 제1탄 KT 위즈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요 영입입니다. 용병 같은 경우 데스파이네와 쿠에바스가 재계약을 한 가운데 타자만 호잉에서 헨리 라모스로 바뀌었습니다. 라모스는 제2의 로하스에 도전 가능한 컨택력과 파워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또한 FA 시장에서 박병호를 영입하며 그야말로 공포의 클린업 트리오를 완성했죠. 주요 방출 같은 경우 유한준이 은퇴를 선언하였고 허도환 선수가 FA 계약을 통해 LG로 이적했습니다. 투수 프리뷰입니다. 1선발과 2선발은 데스파이네와 고영표가 막강한 원투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최다 이닝 1위를 차지한 데스파이네는 KBO 적응을 완전히 마쳤고요. 고영표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출루 허용률 1.04와 9이닝당 볼넷 1.46개로 1위를 찍으며 엄청난 안정감을 보여줬죠. 올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크보 4년차인 쿠에바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닝 소화력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근 3년 연속 3점대 ERA를 기록한 배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발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준이 5선발로 평가받는데요. 이것만 봐도 KT의 선발진이 정말 막강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지난해 KT의 선발 ERA는 3.69로 KBO 전체 1위였습니다. 불펜입니다. 불펜에서는 핵심인 김재윤과 주건이 굳건하며 롯데를 떠나 KT에서 잠재력을 만개시킨 박시영이 지난해의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지난 시즌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민수와 심재민이 필승조의 일원으로 활약하겠습니다. KT 불펜은 지난해 3.66의 ERA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LG와 투톱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포수에는 KT의 안방마님 장성우가 주전, 김준태가 백업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호가 영입됨에 따라서 강백호와 박병호가 번갈아가면서 지명타자와 1루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명타자 자리에 박병호 선수를 넣어봤습니다. 내야수는 3루 황재균, 유격 심우준, 2루 오윤석, 1루 강백호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제는 품절남이 된 황재균, 지난해 KT의 캡틴이었는데요. 정규리그 성적이 살짝 아쉽긴 했는데 올해에는 타선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붙박이 유격수 심우준은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도 무난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루수에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MVP 박경수와 오윤석의 경합이 예상되는데 승리 기여도가 높았던 오윤석을 일단 주전으로 예상해봤습니다. 그리고 1루수에는 강백호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현 시점 KBO 최고 타자 중 한 명이고요. 강백호는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야수 파트입니다. 좌익수 자리엔 지난 시즌 고타율을 기록한 김민혁이 일단 주전으로 나올 것 같고 중견수에는 뭐 공수를 겸장하고 있는 배정대, 우익수 자리에는 용병 헨리 라모스가 들어서면서 타선의 무게감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박병호를 꼽았습니다. 박병호의 반등은 곧 KT 우승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백호, 라모스와 강력한 클린업 트리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KT 위즈는 투수 전력이 잘 유지된 가운데 타선은 지난해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올해 한국 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T 화이팅입니다.